예, 드림 캠핑카는 저 뭐가 있지? 머릿속이 하얗네. 안녕하십니까. 드림 캠핑카 대표 조원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림 캠핑카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2010년부터 캠핑카 유저를 하고 있었고요. 예. 유저를 하면서 이제 캠핑카 제작에 내 차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드림 캠핑카 이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드림 캠핑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 IC 인접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드림 캠핑카는 무엇을 하죠? 드림 캠핑카는 포타 베이스, 그랜드 스타렉스 베이스, 르노 마스터 베이스로 샤워실 있는 타입, 없는 타입 등등 고객의 니즈에 맞춘 이제 구조 변경, 푸드 트럭, 어떤 것도 생산이 다 가능한 업체이며 자체적으로 목공, 전기, 설비를 다 설치 가능한 업체입니다. 4년간의 저에 대한 캠핑 경험에 바탕해서 직원들도 제작에 참여하시는 직원들이 저희들 제작된 차를 가지고 실제로 캠핑을 다녀보면서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옵션 사양을 보시면은 타 업체의 풀옵션에 준하는 기본 옵션에 적용이 되며 그 옵션 가격이 별도로 책정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산 주문에 의해서 납기가 정해지지만은 지금 현재 기준은 르노 마스터는 3개월, 1톤 포타, 그러니까 이제 탑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드림 캠핑카 지금 대표님 만나 계시는데 왜 하고 계십니까? 취미가 업이 된 경우이며 취미를 하면서 불편한 점 그걸 느끼고 이제 이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업이 미래가 밝고 수익이 창출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 캠핑카 대한민국 캠핑카 시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드림 캠핑카는 앞으로 계획은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안정화된 캠핑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캠핑카를 방문하면 예, 드림 캠핑카가 지금 현재 위치는 이제 제작동과 전시장이 있는데 전시장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신축 공장에서는 이제 쾌적한 전시장을 준비를 할 것이며 제작 과정에서의 먼지도 차량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